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무슨 과자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마님은 후레시베리를 좋아했다는데요. 혹시 맡아볼래? 와, 이거 뭐야? 우와! 와, 예쁘다!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야, 그렇구나. 무슨 맛일까? 딸기 맛이야. 딸기 맛, 동그라미 맛? 한입 먹자마자 멍을들인 거 보면 체리의 가장 좋아하는 과자도 될 것 같은 느낌. 아빠도 먹어? 체리 어때? 맛있어? 네. 어, 근데 아빠 왜 안 빠지죠? 아빠는 나도 먹어. 우와. 체리가 먹어. 아빠는 다이어트야. 세상에, 감동이야. 나라면 혼자 다 먹을 텐데. 한국 사람 특징인데 무조건 나눠서 먹으려 하는 음식. 한국인 부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아빠 잘 나왔어. 와, 고마워. 착하다. 그렇게 마지막 조각까지 조에게 나눠주더니 맛있게 먹는 체리. 며칠 전에 어린이집을 시작했다고 정말 이타심과 이해심이 강한 어린이로 쑥쑥 성장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체리와 여행하는 것은 너무나 수월해졌는데요. 둘째 출산을 3개월 앞두고 떠나는 마지막 비행기 여행. 텍사스에서 3시간 떨어진 버지니아에 왔답니다. 체리는 버지니아에 또 와서 반갑다며 고사리 손을 흔드는데요. 이곳에도 한미 커플 키미네 가족이 살거든요. 지난 저여름 체리와 놀러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이 집 아들 이름은 메이슨. 작년만 해도 걸음마도 못된 작은 아기였어. 체리와 같이 놀기는 조금 어려워하긴 했는데요. 1년이 지났다고 벌써 아기 티를 벗기 시작한 메이슨. 메이슨이 많이 크긴 했지만 체리 is an only child right now. 아직 외동인 체리가 잘 놀아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답니다. 해봐. 무슨 재밌어요. 그런데 귀엽게도 먼저 다정하게 장난감을 내미는 체리.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는데요. 아, 귀 아니야. 먹어. 먹어봐. 좀 맛있잖아. 먹어. 간식 시간에는 정말 자기가 누나가 된 듯 잔소리도 하는 체리. 장난치지 마. 나 한 번 더 줄게. 누구한테 줄 거야? 따끔하게 잔소리를 하면서 다정하게 음식을 챙겨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한참 어린 동생의 낮잠 시간도 꼼꼼하게 챙기는데요. 참나! 잔소리 하는 건 누구한테 배운 건지? 어린 동생에게 우유도 먹이고 잔소리도 하고 누나 노릇을 톡톡히 하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잔소리가 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정한 체리 누나의 또 다른 전략이 있으니까요. 바로 체리 누나도 같이 낮잠 자주는 것. 이거 줄까? 근데 누워봐. 누워. 우리 같이 이불 덮어줄게. 이불 덮어줄게. 아빠 누워봐. 같이 누워보시죠. 네, 우리 이불 덮어줄게. 그런데 아직 어린 동생이 말을 안 들으면 같이 누우세요. 냉냉하는 시간이에요. 메이슨 여기 냉냉하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참나.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는 말투는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두 살 아기가 잔소리도 할 수 있구나. 웃음을 참느라 너무 힘들 지경인데요.
자꾸 도망가는 레이선을 억지로 눕혀봤지만 동생 훈육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말 안 듣고 제멋대로의 대화도 안 통하는 동생. 답답하고 좀 미울만도 한데. 이젠 다 먹었어? 이제는 먹는 건 좀 맛있네. 의젓하게 누나 노릇을 하는 제리. 먹고 싶으면 말해줘. 우리 메이슨한테 뭘 주고 있어? 와, 까까 하나 세게 주고 있어. 세게 줬어?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체리 정말 다 컸다. 아기가 아니라 어린이다. 언니 노릇 정말 잘하겠다 하고 자신감과 뿌듯한 감정이 든답니다. 자, 이제 며칠간의 방문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텍사스 집으로 돌아가면 반가운 동물 친구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신나는 어린이집 생활이 기다리고 있겠죠? 지난주 월요일, 처음으로 등원을 시작한 제리. Very excited? 첫날인데도 의젓한 표정을 지어 보이던 제리는 선생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터뜨려서 조의 마음을 잠깐 아프게 했었는데요. 배는 걱정이었다는 듯 쑥스럽게 미소 지으며 걸어 나오던 제리. 요구르트도 먹었어? 그렇게 학교 재미있었다고 전마디를 맺고 질문이 있는데 내일 또 학교 가고 싶어? 진짜? 학교 또 가고 싶으니? 또 어린이집에 가고 싶다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줘서 안심이 되었지요. 그런데 며칠 이렇게 웃으며 등하원을 잘 해놓고도 가끔 갑자기 마음이 바뀔 때가 있나 봐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아침. 한국에서 이모가 손으로 떠줬대. 그래서 더 사랑이 잘 느껴지지. 구독자 한 분이 직접 만들어주신 옷을 곱게 입히고 웃으며 등원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방 가고 싶어?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학교 갈 시간이야. 웃고 있다가 학교라는 말에 아이고 180도 달라지더니 울고불고 난리난 체리. 마음 아프게 울면서 제자리에서 콩콩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제리 울음소리를 듣더니 바로 주위로 몰려드는 진돗개와 고양이들. 그랬더니 마음이 안정되는 것과 한 마리씩 머리를 쓰다듬고 났더니 금방이라도 또 울 것 같았던 얼굴이 점점 차분해진답니다. 울지마! 씩씩한 제리야! 고양이도 한 마리씩 다리에 머리를 부비며 힘을 보태죠. 모자 필요해. 알았어, 이거 다 하고 줄게. 그런데도 자켓을 입혔더니 다시 그렁그렁 맺히는 눈물. 체리가 춥다는 말을 들었는지. 체리 춥대요. 따뜻하게 입혀요. 따뜻하게 입고 가자. 왕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체리를 바라보며 계속 곁에 머무는데요. 그러고는 뒷문까지 졸졸 따라오죠. 신발 신은 시간 내내 옆에 다정히 있어서 듬직한 오빠 노릇을 하는 왕자. 이래봐도 왕자는 벌써 4살. 체리보다 1살 많은 오빠 같은 진돗개거든요. 체리가 갑자기 왜 울까? 학교 가고 왕자도? 왕자도 학교 갈까? 왕자도 학교 갈까? 공주! 체리가 같이 학교 가자는 소리에 어쩔 줄 모르는 듯 제 손길만 받던 왕자. 왕자 급부. 미안해. 나는 같이 가줄 수 없어. 그래도 체리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뽀뽀. 왕자
마지막하게. 그리고 왕자의 응원에 기쁘면서도 헤어지기 아쉬워진 제리. 결국 왕자랑 학교 못 간다는 소리에 울음이 터지는데요. 아기야, 네 아기래. 네가 아기야. 네가 아기야, 여기 있어. 네가 아기라고? 갑자기? 네. 어린이잖아. 저 왕자 빠이빠이. 빠이빠이. 바이바이 왕자. 바이바이 해봐. 왕자도 가야돼. 바이. 그렇게 등원 시간 늦을라 서둘러 출발합니다. 하지만 왕자 귀에 너무나 잘 들리는 체리의 울음소리. 아이고 어쩌나 계속 웃네. 눈빛으로라도 응원해줘야지. 왕자의 마지막 눈빛이 도움됐던 걸까요? 차에 탔더니 씩씩하게 눈물을 닦고는 윙크를 하고 귀엽게 우는 체리. 맞아, 혼자 어린이집에 가지만 체리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단다. 오늘도 그렇게 웃으며 화이팅이야!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네, 어린이집 보내고 잘 다녔는데 가끔 이렇게 싫고 힘들어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체리를 보냈는데 이번에 뒤도 안 보고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기분 좋습니다. 네, 좋은 날이었어요. 아, 근데 동시에 약간 마음 준비 매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눈물 날 수 있겠다. 제리 울 수 있겠다. 네, 근데 제가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리를 위한 좀 튼튼한 마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리랑 그거 학교 가는 길에 최대한 열심히 대화하고 있습니다. 제리한테 이제 아기 아니잖아, 어린이 됐으니까 어린이집 가야 돼. 오늘 효과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리가 좀 긍정적인 태도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제리 이제 어린이 친구도 잘 챙겨주고 그리고 저희 집 동물들이랑도 소통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낯선 친구들이랑 같이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체리니까 예, 할 수 있겠죠? 예, 파이팅 체리 파이팅! 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좋은 조언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저도 아직도 배우는 중이니까 예, 그런 댓글 같은 거 주시면 아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의 표현 Only Child, 외동. Only는 유일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어린이 Only Child. 영상 마지막에 예문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빠빠이. 왕자! 학교 갈까? 그럼 일어나! 공주! 공주! 공주 학교 갈까? 학교 가고 싶어! 왕자! 왕자! 왕자 학교 가고 싶어! 학교! 학교 갈까? 오늘의 표현 외동 Only child. Cherry is an only child right now. Cherry is an only child right now. Do you like being an only child? Do you like being an only child? I'm an only child, so I don't know what it's like to have a sibling. I'm an only child, so I don't know what it's like to have a sibling. I get all the attention at home because I'm an only child. I get all the attention at home because I'm an only child.
Say thank you.